네, 안녕하세요. 연합채널 샘TV 시사임당 진행을 맡고 있는 김대규입니다. 자, 프라임 경제 서경수 본부장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예. 거의 끝이에요. 네. 좀 이렇게 인사를 뭘 해야 되나요? 한번. 네, 자, 카트. 네, 반갑습니다. 저 프라임 경제 서경수 기자입니다. 오늘도 저희 독자분들의 궁금한 내용을 최대한 아는 데까지 쉽게 설명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. 샘TV 시사임당.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세요. 자, 오늘은 자 이게 참 지리지리하고 지루지루합니다. 10년이 넘었죠. 10년이 뭡니까? 이게 사실은 이게 출발이 세종시하고 출발을 같이 한 이게 테마입니다. 그 정도예요? 그럼. 뭔지 아시겠습니까? 공항제, 관문공항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공항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은 저희가 이거를 안정성이었더니 경제성이었더니 이런 거 말고 아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건지 한번 좀 짚어봅시다. 알겠습니다. 결국은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같아. 뭐 이용까지인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동안에 그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그 표를 받기 위해서 부산 시민들을 얼마나 이용을 했다는 거. 그러니까 이용한 거 맞지 않습니까? 이용한 거죠. 아,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. 자, 그쵸. 뭐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의원 5명만 뽑아주신다면 동남 관문공항 갖고 오겠습니다. 라는 그런 약속도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습니다. 그쵸. 최근에는 또 이제 대권 잡룡으로 불리는 이낙연 전 총리. 예. 그런데 적극적이지가 않아요, 이분들이. 왜 그럴까요?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만 선거 때만 쓰는 무슨 그거 같아. 지금 왜 갑자기 또 부산 관문공항 얘기를 하지? 그럼 결국은 이걸로 또 대선까지 끌어서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. 21대 총선, 예, 총선 때 제가 이제 민주당의 양정철 당시 예, 그 원장이 부산을 왔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. 이번 선거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을 띄우실 겁니까? 발표를 합니까? 예, 계속 지금 뭐 발표를 계속 늦춰왔던 거기 때문에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는 거였거든요. 근데 그분 말씀이 딱 단호하더라고요.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순간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? 이번 선거 민주당은 부산에서 죽었네. 사실은 민주당이 부산에서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자를 대거 배출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사실은 공항이었죠. 공항이었죠. 예. 아 정말 이거 또 대선까지 끌고 와서 대선용으로 그냥 카드로 쓸고 그러는 거지.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이전 총리께서 엊그저께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공항을 강력하게 이제 보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사실 부산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있어야 되는 건데 없는 거인 겁니다. 사실은 뭐 누가 주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렇죠. 사실 그거는 이전 총리께서 이제 아마 이번 이제 전당대회를 마치고 나면 아마 7개월인가 뒤에 8개월이죠. 네, 그만두셔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대권 그러면서 후보가 되려면 아마 이제 출사표를 던지실 겁니다. 제 생각에 그때 맞춰서 이 관문공항이 발표가 나지 않을까. 그러면은 또 1년을 기다리 1년 이상을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무슨 검증을 그렇게 오래 합니까? 그렇게 안 되려면 결국은 현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왜 못 하고 있을까요? 아니 공항을 왜 저렇게 미적미적 되냐? 이거는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문제다.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닌가? 되는 거죠. 그러면 그 누구든 치러보는 거예요. 제가 만약에 소설을 한번 써본다면 이 총리께서 이거를 결정을 미룬 게 아닌가? 자기 대권을 위해서. 소설을 쓰자면? 네, 그 소설을 쓰자면 뭐 소설이야 호구니까. 이거는 대통령이 얼마든지 그쵸. 결단을 내리면 되는 문제입니다. 그동안의 공항들도 다 그래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본인의 약속을 지켜야 될 때가 아닌가. 그죠. 이거는 이낙연 전 총리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. 지금은. 그죠. 누가 봐도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. 그럼. 지금 이낙연 총리가 자꾸 부산에 있는 관문공항 이야기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대권을 위한 카드지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. 뭔가 순수성이 없어 보이죠. 네. 그걸 가지고 우리 부산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BH,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된다. 하는 거죠. 이 정치권들이 다들 국회가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? 이 지방의 사정을 몰라요, 너무. 관심이 없죠. 네. 어쩌면 이 총리께서 이번에 이제 그 전당대회를 끝나고 당 대표가 됐을 때 어쩌면 당의 핵심 사업으로 동남권 관문공항을 추진할 수도 있겠죠.
자, 오늘 뭐 한두 것도 없습니다. 네, 그렇죠? 그래서 우리 관문공항이 부산에 들어서는 그날까지 공항 부분은 세경수 전문기자, 공항 전문기자가 계속 연재를 해서 알겠습니다. 예, 매 눈으로 끝까지 꼭 지켜볼 수 있도록 정확한 의도가 뭔지를 파악을 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알겠습니다. 오늘 우리 서경숙 본부장님과 같이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